자,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여기 운동기가 있으니까 운동기 피해서 이렇게 나이 때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 듯한 느낌이 들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오늘은 사육장 리모델링을 해볼 건데요.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든 게 아니에요. 정말 간편하고 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거든요. 사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육장이나 제 사육장이나 이제 기성품이잖아요.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너도나도 똑같은 사육장. 이런 사육장이 굉장히 지겨우셨죠.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옛날에 이 사육장 안에 이 시트지를 붙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로 이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해보려고 여기 보시면은 짜잔, 아주 예쁜 푸 시트지를 샀어요. 이게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겉에만 띠를 돌릴 건데요. 이 포인트 벽지라고 해서 안 이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가지고 붙여볼게요.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. 자, 요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. 이게 택배비까지 9,5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게 5m 거든요. 요거 말고도 다른 사육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제가 해볼게요. 일단 되게 간단하죠. 자, 일단 벽지를 뜯어가지고 푸가 저는 귀엽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게 떼면은 스티커예요, 요거. 일단 한 손으로 찍는 거니까 살짝 놓고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자, 이거 스티커라 가지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그냥 대고 붙이면 되는데 한번 붙여볼게요. 저기 온도계가 있으니까 온도계 피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로 밀면 돼요. 이렇게 그냥 테두리로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끝에는 또 잘라주고요. 여기 나머지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. 굉장히 쉽죠.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.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. 여러분들 기대 많으셨죠? 완성되고 나니까 제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죠? 처음엔 반신반의 하다가 다 알아요. 자, 여기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붙이고 여기 조금 남은 거 못 쓰니까 다음에 주문할 때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밑에 두 개를 붙일 예정이고요. 뭐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 붙이고 반응 안 좋으면 안 붙일게요. 자, 이거 붙이면서 너무 이제 재밌었거든요. 어린 아이 때 막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 듯한 느낌이 들고요. 여기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서 지금 막 벽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네요. 자, 여기 쳐다보고 있죠. 자, 여러분들 오늘 딱 10,000원 되는 돈으로 항상 똑같았던 그 지겨웠던 사육장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고요. 이 벽지 보시려면 옥탑방으로 오시면 되고요.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동해로만 레오파드, 호스피드 이렇게 분양하고 있으니까 구경하시고 뭐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감사합니다.